과자 좀 사줘. 과자 먹고 싶어. 과자 먹고 싶어. 과자 사면 아빠한테 혼나. 알잖아. 너도 혼나고 나도 혼나고 같이 혼나는 거야. 정작 과자 사달라는 아들에겐 안 된다고 하면서 아내가 집어든 것은 라면. 아내는 요즘 부쩍 라면이 먹고 싶었었다. 엄마 매워. 산다면서 아 엄마 근데 이게 먹고 싶다. 이거 매운 거 진짜 매운 거. 아빠 몰래. 엄마 먹어도 돼? 아 나 발걸음. 내 아빠 보면 큰일 나. 얼른 가자.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아내는 식사 준비. 남편은 3살배기 아들을 챙기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는 성한 씨의 손놀림이 엄마 손길처럼 야무지다. 됐다. 다 됐어. 성한 씨는 사실 집에서 육아를 전담했던 경험이 있다. 집에서 이제 병을 치료하고 있을 때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저는 자연스럽게 집에서 이제 살림이랑 육아를 했었는데 10년 전 결혼한 부부. 결혼 후 2년 만에 성한 씨는 입에서 항문까지 염증이 발생하는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잦은 설사와 복통으로 직장 생활까지 힘들어지자 남편은 육아와 살림을, 아내는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살기 위해 가족들과 귀농을 결심했다. 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제 남편을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낯설고 힘든 시골 생활도 모두 감내하리라 다짐했다. 귀농 후 자신이 키운 닭이 낳은 달걀과 음식들을 먹어보니 설사와 복통 증상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평생 먹어야 한다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도 되찾게 되었다. 하루에 15개 평균 먹거든요. 아침에만 6개를. 지금 아침에 몇 개 붙였어? 6개. 6개? 한 달에 한 4, 500개는 먹는데. 자신과 가족들이 먹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생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부부의 집을 찾았다. 근처 당진에 살고 있는 장인 장모님이다. 할아버지 오셨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오시느라 힘드셨죠? 왜 이렇게 손이 차냐? 어? 빨래 하느라고? 아, 빨래 넣느라고? 단우야! 일로 와. 할아버지. 네. 아, 뻥튀기 받아. 옳지. 이쁘고 봐. 잘 있었어?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사실 성환 씨는 밖에서 사오는 음식은 웬만해서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 먹이면 안 되죠. 네, 좀 사다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지금 이 상추는 암자 꽂아놔 괜찮아. 엄청 많이 갖고 오셨다. 빨리 쉬어. 당진에서 농사를 짓는 장인 장모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오셔서 부부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신다. 어머니에겐 늘 딸 내외가 걱정이었다. 내린다고도 큰 걱정했지. 아이고, 이게 아픈데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쩌거나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김서방이 저렇게 좋아갖고 약도 안 먹고 짓궂어서 그러니까는 좋지요. 농사일이 서툰 딸 내외를 위해 모종의 비닐까지 직접 준비를 해오셨다. 어? 얘 TV가 저건데 어디 갔어? 어디로 갔나 모르겠구먼. 저 비닐 푸대. 아이고. 누가 속도를 못 맞춰. 퇴비 가지러 간 성환 씨는 하몽차사.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급한 대로 한쪽에 모아놓은 퇴비를 담아 밭에 뿌리는데 성환 씨가 한 발 늦었다. 형님, 주세요. 너? 벌써 다 퍼왔어. 다 부셨다고요? 여보. 어? 언제 퍼오셨대? 더 필요 없으세요? 아이, 상관.
닭 키우는 일은 프로가 됐지만 농사는 아직 서툴기만 한 성한 씨. 결국 베테랑 농부인 장인이 나섰다. 전공이 아니라 저 사위는 이런 거 관심이 없나 봐. 저는 동물만 일단 키우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제 몫이에요. 예, 이건 그냥 좀, 좀 수동적이에요.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이거. 가족이 밭일에 집중하는 사이 자리를 뜨려는 성한 씨. 원래 뭐? 응? 뭐 하러 가? 저기 오셨는데 닭은 드셔야지. 닭 잡으러 가? 야. 짚고 있어. 아, 도망간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아니 다리가 건... 길어갖고 아니, 이렇게 쪼그려 앉는 걸 못해요. 감사한 마음에 장인 장모님 드릴 닭까지 잡았다. 오가피랑 마늘이랑만 넣고 끓이면 굉장히 맛있어요. 심고 들어오시면 이걸 드실 수 있게 저는 했으니까 이제 잠깐 쉬든지 아니면 아 쉬기는 눈치 보이는데. 백숙이 뜸이 들어갈 즈음 밭에서도 모종 심는 일이 마무리됐다. 가자.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보이는 건 마루에 누워 있는 성한 씨. 하지만 장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데 결혼 직후부터 아팠던 사위가 건강을 찾은 것만으로도 장인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저 김서방 장인겨? 아이고 저렇다니까. 요 며칠 보초 서느라 더 힘이 들었나 보다. 정말 피곤한가 봐요. 몸이 못 버티니까. 아유, 엄마 아빠도 오셨는데 누워 버렸네. 아빠 네. 소장님 높은 아빠. 아빠 어지간히 시끄러워. 체력이 좋아야지 뭘 날아돌고 하든. 앉으세요. 호랏집이 오면 닭 잡는다더니 장인장 뭐 왔다고 닭 잡았구먼. 세 마리 잡았어요. 많이 드세요. 비린내가 안 나고. 닭 특유의 비린내가 안 나고. 쫄깃쫄깃한 게 잔맛있고 맛있다. 농장 잘 되니? 네, 잘 돼요. 당연히. 잘 되는 게 문제야. 돈이 남아야지. 왜 웃어? 돈도 남죠. 남아? 네. 그럼 됐지 뭐. 말은 안 해도 딸내 외가 늘 걱정이었다. 그러면 돈 남으면 언제 집 짓겨? 창고 안에서 살고. 집이요? 2020년에 짓 건데. 2020년에? 예, 5년 남았어요. 5년. 5년만 참으면. 젊었을 때는 암만 고생해도 너희들 괜찮다고. 늙어가지고 편안히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줄 알아. 그러려고. 네, 네. 부모님은 늘 그렇게 자식을 걱정하고 응원한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아이들과 놀아주며 여유를 즐기는 성한 씨. 그런데 그때 우와짜짜짜 아빠 과자 먹고 싶어요. 우와 이거 별로 단어 보면 안 좋아. 어차피 어차피 또 다시 재발하면 어떡해. 아니 아빠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다음에 아빠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어? 응. 얼마나? 단호 좋아하는 거 해줄게. 아!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 아! 아! 성한 씨가 먹는 것에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다. 먹고 싶어! 혹시나 또 아토피가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저같이럼 또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안해. 성한 씨는 애써 더 냉정해지려고 한다. 결국 사고가 났다. 봉지가 터져버린 것인데. 이거 좀 주면 안 돼? 이게 터졌네. 이거라도 먹게 해 지금. 아 그거라도 먹게 좀 해. 엄마가 사오신 건데. 아빠 저거 맛있는 거 해줄게.
아, 좀 주지 좀. 먹지 마. 남편이 유난히 신경 쓰는 이유를 아내도 잘 알지만 이럴 땐 좀 너무한다 싶다.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바닥을 핥는 아이들. 정말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결국 아내는 남편 몰래 과자 한 움큼을 건넨다. 고마워, 고마워. 좀 주면 어때서? 또 맛봐, 가고 싶은 거 같아. 아내는 여러모로 속이 상한다. 아우, 뭐라 해, 진짜. 과자 이리 와. 아빠가 주지도 않고 그때 아버지 사오신 건데. 손주들 생각해서 사온 과자는 결국 한쪽 구석에. 속상한 단우는 엎드린 채 시위 중이다. 포기가 빠른 둘째는 곶감이라도 얻어 심심한 입을 달랜다. 닭돌 보느라 함께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부. 모처럼 외출을 하기로 했다. 납품을 핑계로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함께 외출에 나선 것인데 저희가 생계다 보니까 나오는 달걀을 다 팔아야 농장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는 달걀이 있어서 마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태안 읍내의 한 마트. 성한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진열한다. 오케이. 가자. 남편이 진열을 하는 사이 아내는 장을 보는데 엄마, 과자 좀 사줘. 과자 먹고 싶어, 과자 먹고 싶어. 과자 사면 아빠한테 혼나, 알잖아. 너도 혼나고 나도 혼나고 같이 혼나는 거야. 정작 과자 사달라는 아들에겐 안 된다고 하면서 아내가 집어든 것은 라면. 아내는 요즘 부쩍 라면이 먹고 싶었었다. 아, 매워. 산다면서 매운 거. 아, 엄마 근데 이게 먹고 싶다. 이거 매운 거. 진짜 매운 거. 아빠 몰래. 그래, 엄마 먹어도 돼? 아, 나 발코르는데 아빠 보면 큰일 나. 얼른 가자. 이제 남편 모르게 계산만 하면 되는데 아빠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 줄까? 앉아봐. 엄마가 진짜 매운 거. 나는 진짜 매운 거. 이거? 엄마 라면 드신다고 산 거야? 응. 라면 먹게? 응. 라면 먹게? 싫겠지? 야, 김단우 너 아까 허락해줬잖아. 싫은데? 오, 정말. 믿었던 아들에게 발등 제대로 찍혔다. 인스턴트 음식은 가족에게 절대 금물.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더 유별난 성한 씨다. 됐어? 이것만 사면 돼. 어, 뭐야? 응? 뺐어? 왜? 아, 뭐야? 왜 뺐어? 나 먹고 싶은데. 뭐? 어,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엄마. 그래. 야, 알았어. 나 잠깐 차에 가 있을게. 우리 얼른 하고 가자. 뺐어, 먹고 싶은데. 가자. 결국 라면을 계산대에 올린 아내. 혹여 남편이 눈치라도 챌까 싶어 얼른 차 트렁크에 봉지를 숨긴다. 며칠 후 남편이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선다. 멀리 배달을 다녀오기로 한 것인데 드디어 아내가 고대하던 날. 바로 몰래 사온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날이다. 남편이 오늘 점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먹으려고 해. 남편 없을 때. 라면에 달걀 하나. 귀농하면서 인스턴트 음식을 끊은 남편 덕에 라면을 유난히 좋아했던 아내 역시 한동안 라면을 먹을 수가 없었다. 누구 나왔어? 냄새야? 빨리 왔어? 하필 이럴 때 남편이 올 게 뭐라. 아내는 민망해진다. 냄새가 확 나는데. 근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난 맛있어. 이거 먹으면 바로 설사야. 난 괜찮아.
밥 꼭 말아 먹어. 라면이 뭐길래 괜히 자신 때문에 아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것 같아 성환 씨는 망감이 교차한다. 저도 사람인데 미안하죠. 이 오죽하면은 저 없을 때 끓여 먹겠어요. 제가 또 먹고 싶을까 봐 또 혼자 먹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되게 미안하네. 호텔에서 밥은 못 사줘도 라면은 사다 줘. 라면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오늘따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해진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택배차는 늘 부부의 농장을 찾는다. 2,000개 정도 돼요. 오늘이 목요일이니 이번 주 택배는 이것으로 끝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잘 배우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택배 업무까지 끝났으니 잠시 쉬어도 되겠구나 했는데 남편은 또다시 일을 시작한다. 며칠 전 사온 쌀겨를 발효시켜 사료를 만들려는 것인데 냄새 좋다. 기계 옆에다 이걸 두면 좋은데 저다 두면은 쥐가 사방에 구멍을 내놔가지고 이게 하여튼 쥐 덕분에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아주 참 고마운 동물이에요 쥐가. 귀농을 하고 음식에 신경을 썼더니 설사나 복통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체력이 남들만큼 좋지도 않은 성한 씨. 조금만 일해도 피로를 잘 느끼면서도 한사코 사료까지 만들어 먹이려고 고집을 부린다. 다 뿌려주고 물하고 섞어서 이제 주면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이번엔 굴삭기까지 동원해 마당을 정리하는 남편. 며칠 전부터 아내가 집안 마당에 텃밭을 만들고 싶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선데 성환 씨 오늘 무리를 좀 한다 싶다.